나? 니 얼굴 안 나와. 아무나 없어. 아, 형. 자, 앉아봐, 맞아. 일단. 오케이. 나, 나 가야지, 바로. 네. 야, 그러면 일단. 네. 거기 앉아. 네. 앞으로. 네. 어, 그 불편하다고. 네. 이거 니네 방송 아까 봤어, 사실. 하나 드세요, 예. 문제가지고 뭐 식사도 못 하고. 야, 일찍 좀 와야지. 일찍 좀 직무 받고 잡아달라는데 말이 되냐? 몇살 알잖아. 어? 어떤 몸이? 어? 아니, 몸이 하나 되네요. 그래, 맞아. 난 몸이 좀 그런 거 같아. 아니다, 아니다. 자, 근데 예정일이 언제야? 예정일인데 1월 2일이야. 그런데. 근데 얘가 작다고 미리 좀 빼내서 키우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어디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는 2천 얘기잖아. 인큐베이터는 안 들어가는 거. 37주가 채워져서 이제 괜찮대요. 괜찮다고? 네. 그런데 지금 그럼 언제 하던 얘기야? 10월 16일에 병원 입원을 해서 그날 지금 병원에서는 유도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16일 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봐봐, 아들이라면서. 아들이라면 일단은 낮에 나는 게 좋거든. 아니야, 밤에 나는 게 좋거든. 아들은 음과 양이기 때문에 밤에 나는 게 좋은데 갈매들은 그런 거 관심 없단 말이야. 꼬린대로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16일로 잡으면 보자 내가. 그래갖고 뭐 그럼 낮에 입원하면 한 11시쯤이나 뭐 이렇게 나갈까? 오전에 입원할 것 같아요. 새벽 6시 반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조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한 그렇죠. 그럼 6시 반이면 한 9시 10시쯤 잡자 이거야. 남자 이거 사주보면 어떤 애를 원해? 일단 물어보자. 아니 어떻게 되기를 원해? 뭐 뭐 튼튼하고 잘 자 이런 그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 뭔말인지 알지 뭐 어머 뭐,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사주는 뭐야 냉정하게 하는 거잖아. 사업을 좀 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사업? 네. 그릇을 좀 그릇 큰 놈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씨 아 어렵게 만드네 진짜. 근데 봐봐 야 16일 날에는 일단 관은 좋아. 관은 좋은데 관이란 게 뭐냐면 근데 그게 인연이 있진 않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는 놈이야. 일단 난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인생은 하나가 좋아야지 이렇게 급다가 탁 하고 지고지 빼기 세고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그럼 며칠 좀 늘려보자. 그럼 17일 날로 하자. 그러면 17일 한 9시쯤이면 공부시? 9시에 공부시래? 아니야. 21시? 얘네는 원래 타고 날 때 얘는 지금 9시 정도에도 이 나라는 보자 고급수. 이것도 돈하고 인연이 그렇게 없어. 아이씨. 그러면 18일날 잡아보자. 이때는 돈하고 인연이 되거든? 그럼 한 10시쯤 자면 돈하고 연결이 없는데 19일 잡으면 그럼 며칠 계속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봐, 이번 하고 나서 나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그 의사는 그렇게 하라 했고 무조건 아침에 일찍 먹으래? 뭐 꼭 뭐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아니 돈하고 인연이 없네. 19일날도 안 나와. 20일날 잡으면 그럼 지금 무조건 그러니까 20일까지 지금 땡겼단 말이야. 20일까지 안 돼. 네. 땡겨도 안 되고 22일. 이거 얼마나 힘들어. 미친. 아유, 노란 새끼 좀 미친 거지. 나 좀 21일이 좋긴 하다. 21일이 그나마 좀 낫다. 21? 21일. 좋습니다. 봐봐. 이게 토요일은? 주말은
될까? 지정하지 않을까? 그 새끼들? 수 있죠. 예. 맞지? 예. 그렇지. 오전에는 오전에 막 치워버리면 지들은 하나가 앞자 빼면 되거든. 맞지. 지들은 예. 21일 이게 그니까 연이 안 좋나? 월이 안 좋고 월도 안 좋고 월도 안 좋고 비슷해. 이거 말고 나겠는데. 운명이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면 그냥 자연분만 안 되나? 자연분 유도 분만으로 해서 자연분만을 하려고. 그럼 팔자도 가자. 잡지 말고 그냥 해 나오는 걸로 있는 거지. 뭐 태수점이 지금 말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왔으면 내가 좀 잡아주겠는데 이걸 잡아준다고 해도 그렇게 나온다 보장도 없고 내가 걔가 또 그렇게까지 있을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한 10명을 잡으면은 제대로 나와도 한 2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한 시간 전에 막 의사 자식도 잡아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원인이 그러니까 그래 팔자 맡기자고. 그래갖고 아니 나오는 나중에 나오고 나면 그때 내가 뭐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잡기에는 너무 지금 애매해. 그러니까 지금 애가 더 있을 수는 없잖아 거기서. 지금 37주 때가 원래 40주에 나오잖아요. 40주까지 만드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애들은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고 정상 범위에 있는 거죠. 나올 수 37주, 38주, 39주 가능한데 집에서는 좀 빨리 낳자. 왜? 애기가 지금 3주 동안 안 자라고 있어요. 근데 뭐 안에 있는 것보다 아예 그냥 이 집 빼와서 여기 안에 지금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빨리 빼서 빨리 이제 그럼 집일로 하지 말고 그 전에 안 돼? 그 전이면 요번 주인데 이번 주 돼지 모신 분들 보이죠? 이번 주 돼지 이번 주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언제요? 그렇게 되면 목금밖에 없는데 목금 한번 잡아. 목요일 며칠이지? 목요일 12일이요. 내일이요. 내일은 또 내일 말고 그럼 금요일로 한번 잡아보자. 13일? 아니면 주말에 바로 가도 되겠다. 집사일 그러니까 병실 잡았지만 집사일에 가서 보고 싶어서. 아, 그 의사가 그러긴 했어. 태동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간다고. 처음에는 진짜 얼굴 나가. 있냐? 어디 있어? 됐어요. 야, 그럼 이날은 잡자. 그럼. 12월 13일 1시쯤. 오후 1시? 응. 오케이. 혹시 주말 14, 15, 15일이 제 저기 15? 예, 15일에 와도 된다고는 했거든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빨리 만나. 형제 몇이요? 저 형제가 셋 중에 첫째. 네, 셋 중에 첫째예요.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어요.
보자. 15일로 잡자. 15일 몇 시야? 1시야? 아, 그게 제일. 특징이 어때요? 자기 학동 수에 살아나서 이름은 김원 왜 저럴 거예요? 원 만들어 왔어요. 요즘 이 마음대로 해 새끼야. 네가 뭐 그럼 이름 바꾼다고 매일 바랄 때 사진 사진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네. 11시 되겠습니다. 11시. 11시, 1시. 11시. 그 연결된 시간이잖아요. 11시부터 1시까지 이럴 때 나면 되나요? 10시에 넘으면 지정 상상해. 문화가 편안하게 조용히 그게 뭐 미치다 시가 그게 늦어지면 또 그게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뭐가 많아요? 여기 되게 밝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나오면? 그러니까 2019년 12월 15일이라고 하면 뭐가 많아요? 뭐 나무, 물, 화. 화? 아이고 내 목인데 이거 컨트롤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뭐가 좋은데. 엄마가 잘 안 듣고, 얘는. 아빠가 다. 뭘 시켜, 뭐. 이 시간 끝나 보다. 월 시간 끝월 둘이가. 내가 목이 많아. 자기가 목이 많아. 물이 많아. 내가 수 본인 봐봐. 본인 불러보면 제가 양력으로 5월 10일 83년 됩니다. 83년 5월 10일 양력 본인 5월? 네. 며칠? 10. 10. 시간은? 시간은 오전 9시 반. 양력이지? 저요? 저 강사예요. 뭐가? 기업 출강 강사. 뭐, 영어로? 뭐, 영어로도 하고 뭐 의사소통 뭐 이런. 그걸 영어로 가르치는 거야? 예. 그럼 좀 어떻게 나올까? 박수님. 나는 뭐 작가님이? 애기야? 아, 잘 키운다고요? 빵차 커, 얘는. 그러니까 잠이 다 돼. 하나 넣고 안 넣고 지 글쎄, 오빠는 둘째 욕심 있는데. 뭐? 둘째 욕심 있는데. 네. 네 뭐 새끼 벌어먹고 살 수 있어? 아니, 뭐 나고 보는 거지 뭐. 하나나 키워놓지 뭐 나는 뭐. 네. 뭐 얘는 자기 차 사가자 가겠네. 차는 잘 탔습니다. 네, 옆에 탔어. 여기 탔어? 네. 우리 여기서. 계속 일하겠는데. 저요?
계속 일한다는 얘기는 뭐야? 나들이 제대로 못 끝나는 얘기. 내가 원하는 거야. 나한테 말한 거 어떡해. 아, 나들 잘못하면 왜 계속 일하는 거지? 뭐, 씨, 여기 따오기 있겠어? 뭘 말하고 어떻게 있을게, 단지. 저는 버나요? 아, 계속 일은 있는데, 감고 키고. 어, 그거는 계속, 뭐, 돈 벌만한 활동은 뭐. 활동성은 뭐, 한 50까지 계속 일하겠는데. 어떻게 저런 부지 같은 놈을 만났어? 야, 고르켜서 저런 놈을 만났어. 고르켜서 저런 놈을 만났어. 아, 나 참. 이제 우리 얘기 안 하기로. 어, 야. 아니, 궁금한 거 좀 물어봐봐. 어? 난 뭐 남편이 잘 돼야. 뭐 이 사람에서 남편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잘 돼. 이거 남편 보기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아 남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남편 나를 벌어먹게 살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같이 벌어야 되는 뭐 이런 거겠지. 넌 잘 되냐 그럼? 뭐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아? 제꺼나 하나 봐줄래? 네 봐서 뭐해? 많이 봤잖아. 어저께 직장생활 못한 거 있잖아. 뭐, 뭐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어딨어. 내가 너무 사업해야 되지 직장생활 못한 거 있잖아. 근데 형 그거 괜찮은 거 같아요. 이제 그 그냥 클라이언트 그 이제 만나서 관이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뭐 통신여대나 고대나 뭐 이런 데예요. 비투G예요. 가버먼트. 안산시에서 행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고 무슨 행사 하는데? 창업 관련 뭐 데모데이 아니야 뭐 이런 뭐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쪽. 아무리 해도 내용 별로 없는 거잖아. 그냥 상치인 거 아니야. 공간을 아니, 뭐, 디자인하고. 그 씨, 나 개구라지. 개 소리야 보네 씨. 3D예요 3D. 뭐 3D야. 야근하고 밤새고 막.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잘 잡았으면 됐고. 아버지 뭐예요? 저희 아버지 그 볼인장하세요. 볼인장? 예. 어디서? 장안동이요. 어, 재벌 따랐거든요. 야, 볼인장이 돈이야 근데 내 1억이야 하나에 우리 때 1억이 쓰니까 지금 더하게 잔 2억씩 가나? 맞잖아. 야, 걱정 많이 입은 재산도 받는다. 네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야, 야 최고네. 있어요? 어 있어. 어 좀 받아. 어 넉넉히 받아. 어. 넉넉히 봐도 잘해. 어. 야, 사준 냉장한 거야. 잘했습니다. 자, 사준 냉장한 거야. 어. 유사 형 밖에 없는 얘기 안 해. 형은 딱 보면 알겠지만 하고 싶은 말만 해. 딱 어떤 전원 좀 받고 그렇게 되겠네. 잘해야 되겠다. 야. 뻗뻗하지 말고 뭐 잘하면 되겠다. 야, 말려 넉넉한데. 말려 넉넉하면 최고지. 네, 예, 말려 딱 꼽고 있어. 말려 그게 딱 빨리 꼽고 알았지. 어, 어. 야 이게 최고지. 어, 진짜. 어, 진짜. 정말 잘해야 돼, 시켜 정말. 어, 잘해. 어, 형 이렇게까지. 예. 진짜 잘해. 어, 잘해야겠다요. 어머니는? 엄마는 그냥 집에 계시고. 예, 예, 집에 계세요. 그렇지. 엄마고 그 어 저기 엄마한테 간다고 전 얼른 보내줘. 그 아마도 그리고 그 몸조리도 지적 꼭 간사라고 그러고. 갔다 오면 낳자마자 친정 그냥 보내. 산후조리 거야. 산후조리 갔다가 그냥 보내. 그래. 우리 아파트는 반지예요. 어.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야, 이 등록 확실히 쳤구나. 확실히 두 발대를 꽂았구나. 야, 장인장모 등에 아주 확실히 발대를 꽂고 사는 능력 있다. 야, 축하한다. 네, 야, 야, 야. 아, 삶이 딱 좋거든. 아, 엄마 말 잘 들으면 돼요? 엄마 말 잘 들으면 돼. 아버지 말도 잘 들으면 되고. 다 나와. 엄마가 꼭 붙어 있어. 엄마가 다 챙겨줄 거야. 어, 애도 다 키울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사주 좋은데. 유학을 얼마나 했어? 네? 유학을. 유학이요? 어. 저 17년 정도 이민생활 했어요. 어디서? 호주야. 원래 이 집은 그래야 돼. 그리고 다 가족이 들어온 거야? 예. 잘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겠네. 뭔지 알지?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 집보다는 이 집 더 가깝다. 그럼 돼. 어. 할아버님이 아주 정정하게 활동을 하세요. 또 뭐 공부한 거?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가 나쁜 게 뭐 있어. 아니,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재벌에 내가. 아, 외할아버지가 좀 부자세요? 어. 엄마 짝부터 있으면 돼.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 짝부터 있으라고. 아버지 말고 엄마 짝부터 있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엄마 짝부터 있으라고. 이건 여간치 또 받아. 엄마한테 갔다가 또 가. 걱정하지 마. 건강은 어때요? 누가? 저희 남편. 아니, 안 죽었어. 그렇겠어. 좀 내 거 좀. 아니, 맞다. 죽여먹고 사는데, 씨, 뭐, 그 건강이 나쁜 일이 뭐 있어? 야, 저같이 빨대 꼽고 사는데, 야, 건강이 나쁜 일이 뭐 있냐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되지. 맞는 말이야. 어? 맞는 말이잖아. 어, 명쾌하다. 어, 명쾌하지. 혹시 좀 뭐 또 보다 뭐 건강 안 좋은 거지? 아니 없어. 너는 그런 거 없지 마. 이사주 소문. 어? 남편은 그냥 있으라 말아. 그냥 조용히 아까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돼. 뻘짓거리 하지 않고. 저 새끼 사업하겠다 그러면 절대 사업을 뭐 크게 하겠다 그러면 이 정도만 유지하면 딱 좋아. 나중에 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처가집에서 받은 걸로 어, 시집에서 받은 걸로 처가집에서 받은 걸로 가게 하나 차려줘. 그럼 돼. 크게 하는 게 꿈인데 그래도 사업을. 아, 말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냥 뭐 만나 막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 뭐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어? 딱히 없어. 딱히 지금 없어. 하는 일 그냥 어. 열심히 그냥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안 해도 되겠구만. 그냥 붙어 살면 되겠구만. 그냥 엄마하고 친하게 어머니 여자 그럴 수 있게 그게 중요한 게 그냥 통장 꽂아줘. 꽂아줘 안 꽂아줘 이제. 저요? 어. 뭐 아직까지는 네, 아직은 조금 있어 꽂아줄 거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감사합니다. 뭘로 받아야 돼요? 내 감사합니다. 뭘로 받아야지. 어. 꼭 그렇게 해라. 알았지? 뭐 이런 걸 다 알면서 그렇지? 네. 내가 그랬던 삶이 아니니. 네. 어? 네. 야, 뭐 남자들이 뭐 꿈꾸는 삶이야.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좀. 어, 독이 네. 키 있어. 아, 네. 한 칸 올라가. 꼭 붙였어. 몇 점 전에. 아직 직접 좀 지워. 좀 더 있습니다. 한 칸 올라가야 되니, 가르쳐줘. 어? 한 칸. 야! 네. 어, 여보 한 칸 위래 한 칸 더. 어. 그런가? 아. 아 근데도 뭐 이 저는 좀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점점 확장되고 있긴 해요. 저 80년 9월 8일. 그러니까 어, 음력으로 7월 29일. 80년 9월 8일? 예. 양력으로. 아 됐어. 9월 8일. 시간은? 9시 45분. 밤? 09시. 아, 아침? 아침? 네. 그 마늘하고 서 있을 수도 보시면 괜찮아. 막 그건 아니고 큰 의미 없다. 결혼했습니다.